31쪽 42번 단백질의 기능은 다양하다.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의 몇 차 구조인가 그랬는데, 이거 되게 3차 구조를 답으로 고르는데 정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선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이죠. 4차 구조부터 갑시다. 4차 구조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되는 것인데, 그럼 그 3차 구조 속에는 2차 구조가 들어있죠.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죠. 2차 구조는 NH끼와 CO끼 사이의 수소결합, 그리고 이제 3차 구조는 소수성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 알끼의 성질에 따라서 그 알끼가 소수성을 띠고 있는 것들끼리 서로 뭉치죠. 그 단백질의 구조 내부로. 그리고 극성 알끼 간의 수소결합도 나타나고 이온결합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황화결합 같은 공결합도 나타나고 반데르발스 인력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 극성 알끼 간의 수소결합을 생각할 때, 지금 3차 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극성 알끼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거기서 극성 알끼 간의 수소결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3차 구조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결국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몇 차 구조라고 할 수 있어? 1차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구조는 모든 단백질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예를 들었지만 그 인슐린이 1차 구조이면서 동시에 3차 구조죠. 그러니까 그 인슐린에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 종류와 별 순서, 이게 1차 구조고, 2차 구조는 수소결합함으로써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가 있는데,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케라틴, 그리고 베타 병풍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피브로인, 명주실에 있는 누에고치, 비단, 그리고 거미줄, 또 역시 베타 병풍 구조이죠. 이제 3차 구조는 구형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섬유상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글로빈 단백질 4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글로빈 단백질 한 개 한 개는 3차 구조이죠. 그 다음에 콜라겐도 4차 구조인데, 콜라겐은 콜라겐 단위 구조가 3개 섬유상으로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그 4차 구조의 단위 구조도 역시 콜라겐의 단위 구조도 3차 구조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사이레틴, 혈액에서 지용성 물질을 운반시키는 데 관여하는 트랜스사이레틴은 4차 구조인데, 그 트랜스사이레틴의 단위 구조가 3차 구조이고, 미오글로빈은 그 자체가 3차 구조이죠. 그래서 종류까지, 그리고 예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었고, 43번. 단백질의 4차 구조로 보이는 헤모글로빈에는 비공결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여서 4차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4차 구조에 나오는 결합이 바로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런 결합들이 다 나타나는데, 비공유결합 아니